양양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 차기 세자 후보 1순위는 양양의 아들이었다. 하지만 신하들이 적극 반대했다. 나이가 5살에 불과해 왕실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. 2순위는 효령대군이었다. 하지만 효령에 대해서는 태종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. 효령에게는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태종의 생각이었다. 이렇게 해서 마침내 셋째인 충령에게 기회가 찾아왔다. 신하들은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이른바 현자론을 내세워 충령을 적임자로 지목했다. 여론이 기울자 태종은 충령으로 세자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. 충령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해서 비롯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에도 밤새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 늘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. 그러나 네 큰 책을 모두 청해서 가져갔다. 그랬다. 충령이 세자로 선택받은 이유는 독서에 대한 치열한 열정 때문이었다. 세종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독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조선왕조 최초의 군주가 되었다.